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다섯 번째 라운드 인제에서의 경기, 인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경기는 캐들리 6000 경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아,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쭉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부터 10월까지 총 9번 진행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피드웨이와 인제 스피디움,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클래스 캐들리 6000 ASXT BMW M 아반떼 커비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캐들리 6000 경기, 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바로 그 경기입니다. 지금 5라운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1, 2, 3, 4라운드까지 우승자가 다 다른 드라이버입니다. 과연 오늘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 또 다른 우승자가 나올지, 2승 드라이버가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나이트 레이스에서 특히나 그 빛을 발하는 드라이버들도 있었는데 그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지, 그 선수를 기다리는 수많은 팬들이 지금 이곳에서 경기를 기다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관중들도 많이, 관람객들도 많이 오셨고요. 또 일단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서, 낮에는 정말 더웠는데 어쨌든 관람하기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차가 또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이 환호성에 걸맞는 선수들의 경기력들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트랙 상황이 지난 4라운드의 낮 경기보다 나은 건 물론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시원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차의 열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최적의 전력 발휘할 수 있겠죠. 슈퍼레이스가 만든 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시원한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인제 스피디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일단 서킷 이어서 한번 짚어드리죠. 네, 평면도로 보시면은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코너가 있고요. 코너를 가면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고저차의 변화가 이제 중요한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너가 오른쪽 코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앞바퀴에 차량의 타이어에 데미지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마 코너 공략했었을 때 선수들의 생각들도 많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일 텐데요. 자, 10분을 남겨놓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처음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오늘 이따가 그리드가 나오겠지만 그리드가 평소와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첫 랩에 나이트 밤에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순위 변화가 많이 일어날 텐데 또 어떤 접촉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재 선수들이 순위에 따라서 어떤 포인트를 얻게 되는지를 좀 짚어드리면요. 자, 1위는 25포인트를 얻으면서 많이 쌓아 올렸었던 조항우 선수가 지금 76포인트로 핸디캡 웨이트 120kg을 갖고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팀 동료인 김종겸 선수와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네, 일단은 시리즈 1, 2를 현재까지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를 바로 따르는 게 정의철 선수와 점수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웨이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3, 4위 싸움도 치열한데요. 정의철 선수,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팀 포인트 순위는 보시는 것처럼 아틀라스 BX 레이싱 팀이 종합 포인트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포인트를 좀 많이 쌓았고요. 드라이버 포인트를 3명 중에 2명만 지정할 수 있는 팀 아틀라스 BX와 서한 퍼플 모터스포트가 있는데 이 두 팀 포인트 지정이 이제 처음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엔 많이 벌어들였고요. 이번에 그 포인트 지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건 경기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현재 중후반을 노리고 있는 각각의 그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그 관중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그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경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경기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이따가 그리드 때 나와서 얘기하긴 할 건데 네. 네. 오늘 가장 좀 멋진 느낌이 드는 게 서한 퍼플 모터스포츠입니다. 네. 일단은 그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은 상황인데 올해 처음으로 6000 클래스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1, 2위권에 잡자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지금부터 반전을 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진행 과정들은 하지만 서한 퍼플 모터스포트와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초반 상황들 아주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았었던 네. 첫 번째 라운드인데요. 네, 처음 시작은 엑스타 레이싱이 1, 2 그리드를 차지하면서 시작했지만 결국 우승은 오일기 선수가 가져갔고요.
자, 그 초반에 울기 선수가 만들었던 그 흐름, 두 번째는 비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웻 상황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기가 펼쳐졌었는데요. 지금 김준국 선수가 스피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바퀴가 빠지는 네. 장면도 있었고, 특히나 순위를 많이 끌어올리거나 배틀 상황, 사고 상황이 모두 많이 일어났던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라는 그 요소를 잘 활용했었던 정유원 선수가 두 번째 라운드에 깜짝 우승을 하게 안겨줬죠. 네. 그렇죠. 네. 자, 그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었던 세 번째 라운드인데요. 네. 예, 세 번째 라운드는 이제 아트라스 BX의 올해 새로 클래스로 옮겨서 온 김종겸 선수가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첫 우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때도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두 번째 라운드를 얻어냈었던 선수들도 뒤쪽에 처진 수밖에 없었고, 김종겸 선수에게 빛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세 번째 라운드인데요. 그렇습니다. 김종겸 선수가 내가 드디어 김종겸이 우승을 한다라는 큰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흐름 팀원들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아마 네 번째 라운드를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겸에 대한 믿음도 더더욱 커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팀 내에도 좋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아트라스 BX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건 바로 4라운드였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날씨 속에서 경기가 펼쳐졌었고요. 어쨌든 그 김종겸 선수가 이대휘 선수 그 경기에서 그 웨이트가 많이 실린 상태에서도 좀 아쉽게도 추월을 줬었던 모습도 보였었고요. 특히나 요새 지금 유시현 선수, 팀 106의 유시현 선수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그 장면 속에 뭐 선전은 있었습니다. 아트라스 BX의 두 명의 선수가 체커기를 연달아 받아내었던 네. 그 모습이었습니다. 조항호 선수가 팀원이었던 김종겸 선수만큼이나 더 자극을 받으면서 경기를 풀어냈었던 멋진 지난 4라운드기의 경기 결과까지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좋은 점은 디펜딩 챔피언 조항호 선수가 첫 승을 신고했다는 거고, 좀 안 좋은 점은 핸디캡 웨이트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kg을 달고 오늘 경기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원버플 모터스포츠가 지금 현재 예선전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정혜원 선수가 예선 1위입니다. 네, 일단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정혜원 선수 혼자만 1분 37초대로 들어와서 깜짝 또 예선 4를 잡아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장현진 선수가 2위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한 퍼플 모터스포츠는 올해 처음 6000 클래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팀을 누르고 1, 2위에 지금 섰다는 게 그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거는 어쨌든 이 팀의 메카닉들과 이런 호흡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빨리 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네. 팀을 잘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 뒤를 따르는 팀들 실질적으로 1분 38초대에 2위부터 9위까지가 뭉쳐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경 선수 100kg의 핸디캡 웨이트를 달고 있는데요. 지금 3위의 저 기록 100kg 달고 나올 수 없는 기록이라고들 얘기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4라운드에선 4위, 지금 종합으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종겸 선수인데 이번에도 더 상위권을 노려볼 만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 합이 좋다는 말씀을 주셨던 서한퍼플 모터스포츠 또 다른 선수들도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두 선수가 상위권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상위권에 위치했던 선수들 어떤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하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드릴까요? 저희 팀이 올해 첫 풀포진을 차지해서 상당히 기분은 좋고요. 일단 야간 에이스에서 또 자리가 1위인 만큼 최대한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그 순위대로 좀 골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정혜원 선수가 작년에 나이트 레이스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뭐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네. 또 핸디캡 웨이트도 있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고 완주만 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겸 선수가 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왠지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만큼 저돌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네. 선수인데요. 자, 관전 포인트 좀 짚어드리면요. 아트라스 BX의 독주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X의 반격도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언급해 주셨던 서한퍼플 모터스포츠 그리고 ENM의 팀포인트 3위 경쟁과 나이트레이스 정현 선수의 이 좋은 모습을 또 누가 막아줄 것인지가 기대가 됩니다. 네, 나이트레이스에서 지난해 이제 클래스는 달랐지만 정현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지금 1, 2, 3, 4 그리드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이버가 전부 작년 서한퍼플 모터스포츠 네. 선수들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됐네요. 그리고 네, 한 3분 정도는 아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언급하신 장면 가운데 많은 팬들이 기억했던 또 다른 장면은 정현일 선수인데요. 그렇죠. 정현일 선수
여러 가지 그 시각적인 불편함에 불구하고 마무리 지을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듯한 일단은 라이트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았었던 멋진 주행을 펼쳐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선단에서 이제 많은 선수의 선전을 하면서 자신의 그리드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그리드 상황들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정혜원 선수, 장현진 선수, 김종겸 선수와 김중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항우 선수, 정희철 선수, 다카유키 아오키와 정현일 선수가 8번 그리드, 이대유지와 김민상, 그리고 오일기와 유시원 선수입니다. 김인수 선수, 야나기다 마사타카, 그리고 황진우 선수와 김재현 선수고요. 자, 김태훈 선수와 박정준 선수, 하태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훈 선수가 마지막 그리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불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리드를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던 몇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어제 예선에서 그 타이어가 터진 선수가 이제 두 명이 있었는데 김동훈 선수와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 그래서 불가피하게 타이어를 교체했고 규정에 따라서 4그리드가 더 내려왔습니다. 물론 타이어 터지면서 제대로 예선도 치르지 못한 데다가 타이어 규정에 따라서 뭐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마지막 코너를 돌다가 김동훈 선수 타이어 터졌는데 큰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요새 특히나 그 제일제당 팀이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김동원 선수 아쉽게도 타협까지 터져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도 이제 뭐 사실상 그 작년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러다 깜짝 플레이를 펼치면서 위쪽까지 치고 올라온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상위권의 선수들이 컨디션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을 기대하기도 사실상 현재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물론 김동훈 선수 멘탈이 굉장히 강한 선수이기도 하고 아까도 이제 그리드워크 때 정말 아이들을 챙기면서 막 자기가 나서 사진도 찍고 정말 이런 모습들 어제의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챙겼으니까 오늘 사실 나이트 레이스는 사고 없이 일단 스타트를 잘하고 무리 없이 레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경기 후의 순위가 저위치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있었던 경기에서 다른 클래스의 경기에서는 큰 사고 없이 경기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경기 양상에서 과연 선수들은 어떤 주행을 기대하고 있을지가 궁금한 현재의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지금 선수들의 기록이 1위부터 정혜원 선수만 빼고 2위부터 9위까지 네. 약 8명의 선수가 기록이 1초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엄청나게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나이트 레이스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서 특히나 제가 6000 클래스를 좀 선생을 해봤는데 나이트 레이스를 해봤는데 네. 시야가 6000 클래스를 탔을 때가 더 안 보여요. 예, 다른 박스카드보다 더 안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얼마나 선수들이 잘 관리를 해서 주행할 것인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포메이션 랩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급하신 그런 불편함 외에도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온도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고 이제 점점 내려가죠. 햇빛이 계속 내리쬐는 낮에는 점점 뜨거워질 수 있는데 네. 점점 식을 수 있다는 점, 트랙 온도가 낮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타이어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압력에 영향을 또 주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포메이션 랩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뭐 자연스러운 또 출발이 있습니다. 예, 캐드맥 60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롤링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네. 달리면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포메이션 랩을 한 바퀴 돌면서 차를 준비시킨 다음에 두 줄로,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세이프티카 리스타트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 줄이 되는데 레이스 스타트 때 두 줄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드라이버들 중에 야나기다 마사타카 어제 타이어 문제가 있었던 캠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서킷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는 과정 중에 차를 흔들면서 지금 타이어로 네.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니언이 말씀대로 지금 타이어 노면 상태가 이제 좀 차가워졌기 때문에 차량이 또 엔진의 컨디션이 또 좋아져요. 차가 또 빨라지고 출력이 또 올라가는 부분도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타이어가 그 온도에 따라서 맞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킹 포인트라든지 악셀 포인트가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빠르게끔 선수들이 적응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사원버클 모터스포츠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치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선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최상위권의 3명의 선수가 이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진짜 이 본선 무대에서 최적의 세팅을 가지고 경기를 치러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약간 좀 걱정은 됩니다. 네,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던 김중근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포인트를 가져가거든요. 김중근 선수와 정혜원 선수가 사원버클 모터스포츠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잘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고 CJ 로지스틱스 레이싱의 김지현 선수 어제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요새 점점 외모가 황진우 감독을 닮아가고 있는데 좋은 성적 그렇습니다.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호남상으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지금 사실 양상이 네. 지난 4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지금 대결 사실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 싸움도 상당히 재밌는데 지금 4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타이어가 지금 사실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기록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네. 네. 자, 그 장면이 나이트 레이스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보시네요. 네, 지금 두 줄로 이제 서서히 정렬을 하고 있죠. 저 멀리 언덕을 돌아서 왼쪽으로 내려오면은 스타트 라인이 보입니다. 네. 이제 그 사인이 올라왔습니다. 선수들이 지금부터는 굉장히 속도를 줄여가면서 스트링이라고 하죠. 이제 고무줄처럼 그렇죠. 천천히 앞뒤를 간격을 좀 조절하면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에 대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정혜원 선수 이걸 또 바탕으로 또 한 번 이 나이트 레이스에서 다른 느낌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자 일본 코너 상당히 위험합니다. 속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일본 코너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요. 속도가 많이 붙어있는데요. 자 그리고 내리막에서 브레이킹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죠. 자 위쪽으로 속도인데요. 아 여기서 크게 부딪혔는데요. 아, 김동훈 선수 차량으로 보여지는데요. 김재현 선수. 아 김재현 선수군요. 그리고 김태훈 선수 99번의 차량이 크게 부딪혔습니다. 아 네 일단은 지금 메디컬카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안전한지 확인을 하겠고요. 드라이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스타트에서의 사고는 이 홈스트레이트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약간 좀 뒤쪽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사고에 많이 얽힌 드라이버는 없었어요. 네, 일단 드라이버는 좀 안전해 보입니다. 네, 다행이군요. 일단은 빠져나오는 모습이고 네. 99번 김태훈 선수 같은 경우는 차량을 다시 한번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역시 아, 현재는 그냥 진행하기 좀 어렵게 됐네요. 네, 일단은 적기가 뜬 상황은 아니고요. SC 네. 상황으로 세프티카가 바로 투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차를 추월할 수 없고요. 세이프티카 뒤를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속도를 줄여서 사고 상황을 치울 수 있도록 또 위험한 장소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쉽지 않은 장면이 나오네요. 자, 6찬. 네, 일단 선수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깃발이 올라온 거를 판단을 못하고 일단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김재현 선수 인캠인데요. 네. 아, 김동훈 선수. 김동훈 선수. 네. 네, 김동훈 선수는 지금 좀 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는 위치기는 했었는데 한번 보죠. 중간에 뒤쪽.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아 뒤쪽에서 이미 뒤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실질적으로 김태훈 선수의 99번 차량도 굉장히 크게 부딪혔었네요. 네. 일단 지금 레이스카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에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의미에선 잘 부서지는 거기도 한데 네. 그래서 드라이버의 안전은 상당히 많이 보장이 되는 차입니다. 보기보다는 부서질 곳에 잘 부서져서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사실 그 드라이버 안전 장구류들이 상당히 매우 안전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일단은 이 캐딜락 60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바디로 안전히 그 레이스카로 제작을 한 바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이 정도 사고는 드라이버는 사실 다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사실 저 보통 외부가 부서지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려서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외부는 말 그대로 껍데기에 그렇죠. 불과하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잘 부서지게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저 안에 프레임, 그 드라이버를 보호하는 저 안쪽에는 보시면 이제 멀리서도 사실 보이실 거예요. 그 롤케이지 역할을 하는 부분들 굉장히 튼튼하게 구성이 돼 있고 해서 드라이버는 부상을 안 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초반 상황을 순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사고가 벌어졌던 후반 말고 초반에서 김중근 선수가 치고 올라가면서 1위를 얻어냈었고요. 장현진 선수가 2위, 지금 정혜원 선수, 정희철 선수 그리고 정현일 선수까지 순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88번 김재현 선수와 99번 김태훈 선수는 그래도 다행히 선수가 이제 별 문제 없이 빠져나오는 장면까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부분 뒤에 사고를 얘기하느라 미리 말씀 못 드렸지만 김중근 선수가 스타트가 좋아가지고 네, 굉장히 좋았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종겸 선수가 웨이트의 부담 때문인지 뒤로 많이 밀린 반면에 네. 서한 퍼플 모터스포츠가 1, 2, 3위를
점거를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레이스가 재개되더라도 서한퍼플 모터스포트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드라이버는 안전하니까 사고 상황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칫 그 51번 하태영 선수도 좀 휘말릴 뻔했었던 네. 아, 이 사고였어. 잘 피해나갔죠. 네. 사실 그 스타트하면서 좀 걱정이 됐던 게 오늘 시야 확보가 좀 안 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혼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이트 레이스다 보니까는 그리고 스탠딩 스타트가 아닌 또 가장 빠른 클래스의 차인데 롤링 스타트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네. 네. 자, 그래도 이제 인명적인 부분은 문제 없다라는. 네네네. 아. 일단은 드라이버는 안전합니다. 네. 일단은 뭐. 자, 다양한 네.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하지만 그 88번과 99번 현재 이 김재현 선수와 김태훈 선수의 주행은 좀 아쉽게 볼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드릴까요? 중앙으로 차량들이 많이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나이트 레이스의 묘미인데 정면에서 보면은 앞에 차들이 구분이 잘 안 되죠. 네. 여기서 뒤에는 쪽도 좀 위험하게 위험했어요. 서한 같은 팀끼리도 좀 사고가 날 뻔했네요. 네. 후의 상황에서 지금 김태훈 아~ 선수 쪽으로 김재현 선수 선수가 많이 정말 했었군요. 네. 사실 이거 김태훈 선수에 의해서 이제 사고가 좀 휘말렸다고 어필을 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김재현 선수가 워낙 또 굉장히 그 저돌적인 그런 주행을 하는 선수잖아요. 네, 평소에는 정말 착한데 네. 스포츠를 할 때는 정말 그 강한 모습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많이 아쉽다라는 거를 좀 몸으로 좀 표현을 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단단히 했는데 아예 그 출발 자체를 되돌아지 못한 상황이라 좀 많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근데 드라이버들은 이런 사고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굉장히 많이 흥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마샬들을 교육할 때도 드라이버들이 흥분 상태인 걸 감안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잘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저런 부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드라이버들이 이 운동 선수고요. 굉장히 심한 몸싸움으로 네. 마지막 자기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좀 이렇게 문제를 겪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사실 그 김재현 선수는 뭐 순위와 상관없이. 아, 워낙 좀 재미있는 경기를 펼치는 선수의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아, 많은 팬들이 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좀 이번에는 출발이 좀 불운에 빠지면서 좋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세이프티카를 따라서 지금 사고 위치 피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드라이버들이 흥분 상태가 있기 때문에 또 뭐 해외 모터스포츠에서는 드라이버 인터뷰를 절대 바로 들이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드라이버들이 모여서 그러지 말라고 흥분 상태에서 많이 화나 있는데 거기 들은 무슨 네.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냐 나중에 안정되면 그때 물어봐라 네네. 이런 식으로 풀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추세니까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일단은 일본 코너에서 어쨌든 6000 클래스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많이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일단 드라이버는 안전하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세이프티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김중근 선수가 네. 1위입니다. 그리고 장현진 선수, 정현 선수까지 서한퍼플 모터스포트의 선수들이 1, 2, 3위를 지금 다 가져가는 상황이죠. 네, 초반과 약간 다른 순위긴 합니다만 1, 2, 3위를 얻어내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정희철 선수가 네. 4위로 바싹 붙어있습니다. 아트라스 BX가 이렇게 되면서 6위와 7위까지 뒤쪽이 약간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또 제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게 숫자대로 가지는 않지만 1, 2, 3, 4위를 차지한 드라이버들이 모두 핸디캡 웨이트가 없는 드라이버들이에요. 묘하게 핸디캡 웨이트를 가지고 있었던 김종겸 선수는 6위까지 밀려났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인제 스피디움은 코너가 많고 어떻게 보면 민첩하게 차를 조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핸디캡 웨이트가 방해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죠. 일단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스타트를 또 하면서 사실은 정혜원 선수가 롤링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세프티카가 빠지고 가장 선두에 있는 선수가 그거를 그리드를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정혜원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속도를 조금 너무 낮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가속도를 붙이면서 나오는 상황이었고 네. 정혜원 선수는 그 규정 내에서 원래 80km대로 맞춰가지고 선두를 유지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부분에서 조금 정현 선수가
그 부분도 롤링스타즈 조금 실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네. 네. 아마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합니다만 네. 그만큼 앞에 부분에서 약간 속도가 늦춰진 바람에 나머지 두 선수도 올라왔으니까요. 네. 변명을 할 수 없는 게 정현 선수는 웨이트가 없거든요. 네. 자기가 잘못해서 뺏긴 거니까 네. 그것도 팀메이트니까 뭐 무리한 배틀을 했다고 보기는 좀 약간 무리한 것 같긴 했지만 사실 이 스타트를 할 때 정현 선수가 조금 더 베테랑 기질을 좀 보였다면은 약간 그 악셀 포인트를 뺏는 드라이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선두에서 아, 네. 그런 베테랑적인 기질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뭔가 어쨌든 같은 팀에 있다 뭐 그 같은 팀이 좀 포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마음을 좀 방심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정현 선수가 결코 경험이 적은 선수는 아닌데 원래 장현태 선수와 김준호 선수가 워낙 경험이 또 많은 선수.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같은 팀에 일단은 같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방심하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한 명인 정현일 선수가 지금 5위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나이트레이스의 가장 큰 변수는 그냥 이 선수 자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참 여러 가지 변수에 힘을 주는 선수인데 정현일 선수가 지금 5위에 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선 8그리드에서 썼습니다. 정현일 선수가. 3그리드를 네. 스타트를 하면서 치고 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윤철 선수도 지금 앞쪽으로 두 계단을 계속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정현일 선수의 그 스타트, 그 포인트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거리를 조금은 만들어내는데요. 일단은 좀 빠져나갑니다. 세이프카 이제 이번 랩의 레이스가 재개가 되겠는데요. 네. 마지막 코스 지나서 선두에서 리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2열식 스타트가 아니기 때문에 선두가 그냥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2열 스타트를 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준호 선수가 어느 정도 간격을 만들었을지 3회 만들었네요. 실질적으로도 지금도 랩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을 분위기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았는데 잘 치고 올라왔습니다. 김준근 네, 지금 3위권 이하는 굉장히 바짝 붙어오잖아요. 1, 2위 디드라이브가 정말 잘한 겁니다. 네. 제가 방금 말한 그 선두가 이끄는 그런 악셀 포인트를 그쵸. 뺏는 이런 걸 한 거거든요. 네, 영리한 포인트를 네. 잘 잡았습니다. 김준근 선수 그리고 장현진과 정혜원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나머지 선수들은 그런 바람에 약간씩 밀려서 거의 이제 붙어서 자신의 네 번째 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차 번호가 보일 때 좀 유심히 보실 부분이 6번 정희철 선수나 그 뒤에 있는 81번 정현일 선수인데요. 81번 정현일 선수 작년에 거의 뭐 눈을 가리고 달리듯이 네, 한쪽 라이트가 나간 상태로 참 멋진 모습 보여줬었죠. 지금 차가 주 라이트, 보통 이제 헤드라이트 두 개, 밑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규정에 따라 가지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저걸로도 안 돼가지고 반사판이란 거를 마샬 때 50여 명이 어제 정말 힘들여서 네, 연석에다가 다 붙여놨죠. 네, 저걸 다 붙이고 네. 또 확인한 다음에 좀 부족한 더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땀 뻘뻘 흘리면서 다 했거든요. 정말 고생을 해서 드라이버들 안전을 지켰는데 그런데 네 개의 라이트 중에 세 개가 접근을 안 했었어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잘했던 정현일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이후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눈 감아도 달릴 수 있다라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인재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정현일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현일 선수 일단은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일단 서퍼폰 모터스포츠 정현일 선수가 어쨌든 좋은 기록을 냈다가 스타트를 하면서 뺏겼기 때문에 지금 김준호 선수가 잘 가고 있지만 정현일 선수의 그 무서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 40초를 한 번에 찍었습니다. 네. 정혜원 선수.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베스트 타임이 김준근으로 나오다가 장현진 그리고 바로 정혜원으로 네. 넘어갔거든요. 네, 아까 제가 1, 2위 김준근, 장현진 선수가 스타트 잘 끊어서 간격 벌렸다 그랬는데 다 따라왔습니다. 네. 지금 남습니다. 정혜원 선수는 앞에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모르겠어요. 정혜원 선수가 이거를 잘 뒤에서의 압박과 앞에 같은 팀 내에서 지금 못 가는 상황일 때 이거를 정혜원 선수가 이걸 막아주면서 갈지 아니면 내가 넘어갈지 이거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앞쪽에 이게 팀 포인트 기준으로 하면은 1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 김준근, 정혜원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가요. 네. 2위를 달리고 있는 장현진 선수가 김준근 선수는 1위니까 모르겠지만 장현진 선수는 자리를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팀 오더가 들어간다면은 아마도 장현진 선수 보고 좀 뒤에 있는 정현이를 좀 막아라
그리고 정혜원을 보내는 상황이 지금 맞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김주문 선수의 차량 안에 있는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신데요. 제 1위로 달리고 있는 김주문 선수, 그리고 장현진 선수가 자리를 비켜주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잡고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뒤쪽에 지금 정희철 선수도 굉장히 날카롭게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리를 내줄 때 사실 속도를 약간 늦추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리 내주다가 다른 팀 선수에게 자, 지금 정현 선수가 붙여봅니다. 같은 팀의 장현진을 붙여봅니다. 네. 홈스트레이트에서 이제 내리막으로 가면서 일단 지금 당장 순위 변화는 어려운 위치인 거 보이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김종겸 선수가 1분 40초 396으로 더 땡겼습니다. 네, 더 빠른 기록을 냈는데요. 자, 지금 사실 보면은 정혜원 선수는 지금 빨라요. 지금 앞에서 막혀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김종겸 선수가 결과적으로 정현일 선수를 앞질렀다는 얘기인데 100kg을 싣고 1, 2, 3, 4, 5, 6위 중에 유일하게 핸디캡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김종겸 선수거든요. 자, 김종겸 선수가 그만큼 지금 현재 뭐 무리를 하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아, 자신의 그 스타일답게 초반부터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네, 저 조용히 물어봤을 때 이 다음 경기, 바로 이번 나이트 레이스는 포인트, 왜 핸디캡 웨이트 더는 경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었네요. 네. 이러면 못 떠는데요. 자, 정혜원 선수 아주 여전히 끼어 있거든요. 지금 정희철 선수가 바로 뒤쪽에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장현진, 정혜원, 정희철 선수가 붙어 있는 주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성화 포플 모터스포츠 상황에서는 팀의 오더가 들어가든 아니면 정혜원 선수가 지금 빨리 뭔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정희철을 막던 아니면 장현진을 넘어가던 뭔가 지금 빨리 판단해가지고 움직여야 돼. 안 그러면은 팀 자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따라왔죠 뒤에. 네. 어떻게 보면은 김준근 선수는 그래도 조금 간격이 있는데 장현진 선수 이하로는 다 붙어 달립니다. 그 얘기는 장현진 선수가 조금 느리다는.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장현진 선수가 막히는 상황이라. 네. 차라리 이런 상황일 때는 빨리 장현진 선수가 그냥 정현진 선수를 보내주고 장현진 선수가 기록이 안 나올 때 차라리 막아주는 상황이 더 낫거든요. 그리고 팀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장현진 선수가 정희철 선수를 막아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김종근 선수가 다시 한번 지난 베스트 리코더를 좀 더 끌어올렸습니다. 310, 40초 310을 찍으면 좀 더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희철 선수가 컨디션 좋았을 때 연속을 좀 과감하게 밟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거 흔들렸는데요. 잠깐만요, 김종근 선수. 자, 노리거든요. 바깥쪽으로. 자, 김종근 선수가 지금 뭔가 차량에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6번 정희철이 한 단계 더 올라옵니다. 아, 김종근이 잘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정혜원이 일단 올라간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선두권으로. 네. 자, 이렇게 순위를 한번 뒤바꾸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원했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격이 지금 넓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기에서 추가적인 순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장현진 선수가 선두를 지키고 그 뒤를 정혜원 선수가 쫓고 있어요. 김중근 선수는 차량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순위권에는 최소한 못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갑자기 뒤쪽으로 처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정희철 선수가 한 번 더 틈을 노리는 아주 날카로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네, 김종근 선수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어요. 아, 이러면서 갑자기 차량이 좀 뒤엉키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악셀이 아예 안 먹었던 소리가 났거든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아예 악셀레이터가 먹지가 않았던 느낌이 났었거든요, 지금. 뭐 기아가 빠졌거나 혹은 뭔가가 잠깐 트러블이 있었던 거 보여주고요. 네, 그런 바람에 그 전반적으로 속도가 한 번에 확 죽어서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위로 많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럴 때는 팀에서 빠른 선수를 지금 앞으로 보내주는 게 맞거든요. 네. 지금 기록적으로 어쨌든 일단은 기록을 보면서 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정현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해요. 같은 팀에 있는 장현진 선수를. 자, 제가 봤을 때는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김종근 선수는 결국 피트로 들어갔네요. 네. 일단은 자, 그 차량의 문제가 단발적으로 끝난 건 아니라는 네. 반증이 되는 거고요.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정혜원 선수 같은 경우는 서로 약간 휘말리면서 지난 랩에 대해서 속도는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장현진 선수에 비해서 적어도 조금은 빠른 속도가 있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김준근 선수가 기량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차량 트러블이 네, 항상 차량 많네요. 트러블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건 드라이버 잘못은 아니거든요. 악셀레이터 그 사운드가 아예 엔진 사운드가 안 들렸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뭐가 안 먹었던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엔진을 좀 지켜보는 그런 모습인데 아, 이게 좀 손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 다시 나오더라도 완주 포인트를 위해서 나오는 거지 뭐 그 이상을 노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아, 올해 참 잘 안 풀립니다 우리 김준호 선수. 네. 자, 그 사이에 팀 원인 장현진 선수와 정혜원 선수가 여전히 1,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희철 선수 전 선수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2를 또 가진 선수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물어뜯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희철 선수도 워낙 공격적인 선수고 지금 사실 그 오늘 예선 양상 자체가 이게 무슨 자, SC가 네. 아,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잠깐만 이거는 트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거 너무 위험한 속도를 저건 엄청나게 온 상황이었는데 네. 잠깐만요. 자, 상황 좀 지켜보죠. 김민상 선수. 김민상 선수의 차량이 거의 멈춰버렸네요. 아, 정말 위험한 장소에 네, 위험한 장소에서 섰기 때문에 아, 급하게 세이프티카가 등장했군요. 네, 저 자리는 네. 선수들이 풀로 들어가서 브레이킹하는 구간이에요. 정말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 세운 겁니다. 와, 안 보여요. 정말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리예요. 아, 잘 막아줬네요. 코너 꺾기 전에 안 보여요. 네, 1번 코너가 내리막으로 떨어지는데 아예 안 보이는 곳이거든요. 네. 정말 큰 사고로 잘 막은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사실 그 속도를 막 올리려는 순간 세이프티카가 등장하면서 네, 네, 타이밍이 네. 약간 미묘 느낌이 있었는데 아, 큰 사고를 좀 방지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이거는 경기 운영 측에서 정말 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네, 저 정도 위치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인명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저거는 꼭 조치를 해야 되고요. 지금 SC 상황이 다시 한번 나온대 세이프티카. 네, 세이프티카의 약자 머릿말을 따서 SC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세이프티카가 지금 화면에 노란 경광등을 깜빡이면서 가는 앞에 차고요. 저 상황은 트랙의 위험한 상황,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네. 추월도 안 되고 속도를 늦춰서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세이프티카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마샬드는 좀 팔이 아프더라도 저 세이프티카 팻말 들고 황색기를 같이 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동안 대 차량이 약간의 그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김민상 선수 차량은 일단 저희가 저 마지막으로 확인했었을 때는 일단 별다른 충동이 정연일 선수도 오늘 차량들이 계속 트러블이 뭐가 많습니다. 아까 김중근 선수가 차량이 느려질 때 그 혼란을 틈타서 다시 김종겸 선수를 추월해가지고 네. 순위를 끌어올렸었거든요. 오늘 정연일 선수도 페이스 상당히 좋았었는데 특히 인재 강한 선수인데요. 네, 아쉽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83번 김중근 선수 복귀하네요. 네, 복귀합니다. 네, 그래도 딱 한 랩 뒤진 상태로 들어오게 됐어요. 세이프티카 상황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완주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순위권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솔직히 지금은 그렇죠. 잘 한 바퀴 차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네. 한 바퀴가 뒤진 차는 파란색 그 블루 플랙 청기를 보게 되면은 한 바퀴 앞선 차에게 그냥 자리를 내줘야 돼요. 속도를 늦추면서 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또 한 번의 세이프티카가 등장하게 되면서 경기가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김종근 선수가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너무 안타까웠는데 오늘 페이스가 너무 좋았고 스타트 너무 잘했었는데 특히 자신감이 있는 선수인데 이제 네. 네. 또 4위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앞에 차들과의 경합을 통해 가지고 시상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디엄을 노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차량 문제 때문에 오늘 경기를 더더욱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선수인데 정현 선수가 바로 이제 김재현 선수. 근데 네. 일단은 김태훈 선수와 김재현 선수는 아예 DNF가 떴고요.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정현 선수 저 정도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경기를 재개하기는 좀 어려워 네네, 보입니다. 네네. 일단은 네. 드라이버 저도 선수 생활을 했을 때 나는 너무 달리고 싶은데 아유, 차가 그렇죠. 이렇게 힘들 때는 정말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 레이스카가 이런 경주에 나오는 차는 굉장히 유들이가 없게 정말 최대 네. 융통성이 없게 네. 최대한을 쓸 수 있도록 차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조금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차가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저런 것이 아니라 한계까지 달렸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출타기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어쨌든 나이트 레이스인데 오늘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네. 첫 스타트의 사고부터 해서 김중근 선수의 갑작스러운 차량 트러블 그리고 김민상 선수의 갑작스러운 트러블 또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또 잘 또 경기 운영 측에서 또 잘 SC를 잘 세웠다고 또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좀 진짜 위험할 뻔했는데 그 사실 저 자리가 네. 정말 위험한 자리예요. 네. 그 최고속이 붙는 자리입니다.
240에서 250km 정도 붙는 상태인데 그 있는 자리고 직선에서 내려오면서 사실 안 보여요 저 자리가. 가다 보면 내리막으로 뚝 떨어지는 구간인데. 근데 아 일단은 김지표 감독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희철 선수가 한창 지금 탄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이프티카가 진행되면서 지금도 랩이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는데 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쓰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좀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정희철 선수가 현재 3위 달리고 있고 이대유지 선수가 6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엑스타 레이싱은 이 포인트 경쟁에서 조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서한 퍼플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김주근 선수가 좀 포인트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정혜원 선수의 포인트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완주 포인트가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와 더불어서 말이죠. 네, 그리고 아틀라스 BX도요. 지금 조항우 선수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하위권에서 출발한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9위권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포인트로 보면은 아틀라스 BX에는 좀 좋은 순위긴 한데 물론 조항우 선수가 저렇게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간 건 절대 아니겠죠. 특히나 뭐 실질적으로 현재 76점으로 이 시즌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뭐 개인의 포인트도 지금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처져버렸던 현재 조항우 선수가 됐고요. 1위와 그 11위는 포인트 차이가 25포인트 차이나 나기 때문에 네. 저기는 아, 서한퍼플 모터스포츠의 안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입이 좀 바싹바싹 마르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일단은 또 잠깐 살짝 또 간격을 또 벌렸나 싶었는데 또 지금 바로 또 붙여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SC가 끝나자마자 또 선수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또 붙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고도 한번 또 조심 또 해야 돼요. 사실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서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김준호 선수도 지금 차량 트러블이 생긴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로는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지금 뭐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단어긴 한데 네. 지금 이 SC라는 글자 자체가 너무 원망스럽게 보일 수 있을 만한 몇 개의 팀들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보통의 경우 비슷한 성능의 차는 추월이 어려운 게 정상인데 네. 이런 세이프티카 상황이 끝나고 리스타트 이럴 때는 항상 변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항상 변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1, 2등을 지키고 있는 팀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 SC를 통해서 누군가는 좀 네, 이득을 보겠죠. 네,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또 싫은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 자, 서서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꽤 많은 랩을 세이프카 상황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분명히 차량을 다시 한번 달궈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던 몇몇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타이어 온도가 지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천천히 돌기 때문에 좀 달릴만 하면 사실 계속 SC가 끈 상황이라 네. 타이어를 계속 온도를 유지하려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24랩을 6초프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SC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9랩을 현재 소화한 상황입니다. 네. 네, 24랩 중 9랩을 소화한 상황입니다. 열 번째 랩이 지금 네. 소화 중인데 네. 정답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절반가량을 다른 장면 없이 이 장면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을 만한 몇 개의 팀들이 되겠네요. 사실 다른 그 세계 다른 대회에서는 레이스 전체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끝난 경우도 꽤 있어요. 네. 물론 위험하면 달리면 안 되죠. 아, 물론이죠. 네. 일단 저는 걱정이 되는 게 24랩 중에 지금 벌써 이제 10랩을 소화하는 과정이 그렇죠. 그럼 14랩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14랩 안에 무조건 뭔가를 끝내려는 또 마음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네. 사고로 저도 연결이 될까 봐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특히나 그 장거리 선수들, 네.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많이 다칠 때가 한 번만 견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짧은 거리 뭐 소화하다가 약간 다친 경우가 있었는데 세이프티카가 이제 안쪽 들어갔고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한 선수들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 저기서는 달려나가도 됩니다. 부차들. 이거 흔들렸네요. 아 정희철 선수가 빠졌어요. 네. 아 이게 오늘 무슨 상황인가요 계속. 속도가 확 죽는데요. 네, 정희철 선수도 뭔가 트러블이 있었나요? 발생되는데. 마지막 코너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뭔가 안 먹으면서 네. 아웃쪽으로 빼버렸거든요 지금 차를. 이거 많은 사고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현재 캐딜라 6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11번 오일기 선수가
3위로 달리고 있죠. 예, 그리고 네. 이대유주 선수가 바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현진과 정혜원 선수의 위치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네. 오일기 선수와 이대유지가 위쪽으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성화 퍼플 모터스포트는 1, 2위를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 그 기록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상황으로 가다 보면은 차량에 트러블만 없다면 성화 퍼플 모터스포트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대유지 선수와 오일기 선수의 이제 좀 경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깜짝 승리를 차지하면서 오일기 선수 역시 포인트를 좀 쌓아 올린 상황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오일기 선수인데 현재 3위. 자, 그리고 이대유지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싸움닭으로 워낙 유명한 선수인데 네. 사실 국내에서 원조 싸움닭으로 불리는 선수가 오일기 선수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 싸움닭과 싸움닭의 만남이 지금 곧 펼쳐질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뒤쪽 70번 유시원 선수는 좋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종겸 선수가 바로 앞쪽에 있거든요. 9번. 네, 김종겸 선수는 확실히 지금 100kg의 핸디캡 웨이트가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움직임이었고요. 자, 그리고 요새 지금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유시현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유시현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겸 선수를. 은색 차량이 검게 보일 정도로 어두운 밤인데 지금 9번 맨 앞에 달리는 것이 김종겸, 그 다음 72번 유시현. 그 다음에 야나지다 마스터가 벌써 네. 여기까지 왔나요? 7위까지 올라와 있네요. 자, 순위가 좀 많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타카유키 아오키가 아래쪽으로 좀 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시현 선수 매우 공격적으로 지금 김종겸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일기 선수가 갑자기 속도를 올렸습니다. 최고 빠른 속도를 갈아치웠습니다. 오일기 선수. 자, 가장 빠른 랩을 끊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주인권 싸움에서는 유시현 선수가 순위를 좀 더 올리면서 김종겸 선수를 계속해서 압박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김종겸 선수 조금 달아나자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다시 유시현 선수를 압박하는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아, 정희철 선수가 지금 피스로 들어왔습니다. 피나는 네.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네, 들렸거든요. 네. 아, 이러면 엑스타레이싱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겠는데요. 자, 오늘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변수 컨트롤을 잘하는 선수가 이제 생존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6번 정희철 선수의 차량이 안쪽 들어왔고 이제 다시 한번 계기가 좀 재개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일단 완주라도 시키기 위해 다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워낙 페이스가 좋았던 선수들 한 명, 두 명이 좀 사라지는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유시현 선수,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뒤쪽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8번 이 선수. 자, 그 앞에 유시현 선수를 계속 옆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바깥쪽 사이드를 한번 지켜보고 있는 야나기다 마사타카. 자, 유시현 선수 요새 매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아까도 오늘 만나고 왔는데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과연 이거를 잘 막으면서 앞에 있는 김종현 선수까지 계속 압박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는 김종겸 선수를 구원한 셈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야나기다 마사타카 신경 쓰느라 유시현 선수 공격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 시즌 이렇게 단독으로 참가를 하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왔습니다만 중간중간 또 불운에 휩싸였던 유시원 선수인데 유시원 선수가 지금 6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6위도 물론 높은 순위지만 사실 아까 분위기는 김종겸 선수도 넘어설 수 있을 것 네, 같았거든요. 네, 네. 네. 일단은 그 차량의 중심, 차량의 모션을 보면 1번 코너 브레이킹 할 때 보면 유시원 선수가 매우 자신감이 있게 지금 감속을 하는 모습이 아까 보여져요. 그리고 황진우 선수와 3번 타카유키 아오키 선수의 경합,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김동훈 선수의 모습이 잠깐 비쳤고요. 네. 그 뒤에 차가 많네요. 아, 지금 앞에 황진우 선수가 지금 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S자로 연속으로 복합되는 코너인데 황진우 선수의 차량의 움직임 모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런 걸 또 영리하게 또 풀어내는 선수였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한두 대 차량이 휩싸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불편한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유시현 선수를 계속해서 압박해주고 있는 야나기다 마사타카 8번 선수. 스파크가 있는 건 이렇게 밤에 잘 보이죠. 네. 지금 일단은 이런 기세라면은 유시현 선수의 이런 기세와 기백이라면은 야나기다 선수한테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은 모습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안쪽 차량과의 거리도 좀 좁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수비를 하면서 좀 답답한 상황을 맞아온 유시현 선수.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계속 자기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류시현 선수가 일단은 지금 전혀 동요하지 않고 네,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내 갈 길을 가고 나는 지금 앞에 있는 김종겸을 잡겠다라는 인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국 김종겸 선수도 차량이 좀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돌입하고 있는데 아, 이 뒤쪽에 이 8번만 떨쳐낸다면 유시원 선수의 72번도 위쪽으로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초 39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개인 결승 베스트랩을 정현 선수가 갈아치웁니다. 네. 1분 39초 7의 기록으로 다시 한번 갈아치웁니다. 이 서한폭풀 모터스포츠가 아까 그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차가 너무 많이 식었었는지 지금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제속도를 내고 달아나고 있거든요. 네. 이 플레이 때 굉장히 불안해 보였는데요. 리스타트 때는.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을 했군요. 그래서 장현진 선수, 정혜원 선수 66번과 37번이 바싹 붙어있는데 정혜원이 조금 더 자리를 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장현진 선수 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같은 팀이긴 하지만은. 네. 네, 일단은 사실은 나이트레이스에서 우승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영광스러운 걸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현진 선수도 같은 팀이긴 하지만은 쉽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챔피언,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되는 챔피언인데요. 네, 네, 그리고 캐딜락 6000 클래스에서 정현 선수는 우승해봤잖아요. 장현진 선수는 캐딜락 6000 우승을 못해봤거든요. 그렇죠. 지금 첫 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내주지는 않겠죠. 아까 같은 경우라면은 팀의 경합에서 장현진 선수가 내주는 게 맞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내주는 게 맞는 거죠. 아까 그렇습니다. 내주면 2등이었죠. 그렇죠. 네. 이건 1등이잖아요. 이건 이게 다릅니다. 이거는 절대 내줄 수 없는 상황이죠. 아, 특히나 워낙 내부 경합도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네. 서한폭풀 모터스포트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작년에 또 서로 다른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팀 내에 다른 팀으로 싸웠기 때문에 네. 아까 같은 상황은 내주는 게 맞죠. 지금은 절대 안 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충분히 또 랩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자력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듯 보입니다. 자, 24랩 중에 지금 15랩을 소화했습니다. 이제 9랩이 남은 상황이고요. 또 약간 그 움직임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황진우 선수 한 단계가 좀 내려왔고 그 순위를 다코이 깨우기 선수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유시원 선수 연속 너무 깊게 걸렸어요. 네, 심피가 조금 빨랐어요. 좀 빠르게 찍은 부분이 있었는데 클리핑 포인트를 네. 자, 그러면서 뒤쪽에 공간을 한번 주나요? 일단은 주변에 있는 야나기다 마사타카 아, 일단은 한번 더 바라봐 주는데요. 자, 라인 아웃이 나온 야나기다가 조금 더 빠른데요. 탈출 스피드 빠릅니다. 야, 유시원 선수 인코스 살짝 막아보면서 자, 파스 붙여줬습니다. 네, 유시원 선수 일단 연속을 밟으면서 조금 더 달아나기 위한 라인 한번 갖춰보고 있습니다. 계속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시원 선수 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야나기다 마사타카 가까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왼쪽으로 한번 틀어주나요? 하지만 여전히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유시원 선수. 자, 유시원 선수 기백이 지금 여기까지도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 철저히 방어를 잘하고 있고 빈틈이 전혀 안 보이기 네. 때문에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뭘 할 수 있는 구석이 안 보였어요. 네. 쉽게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나올 때마다 지금 관중석에 있는 유시원 선수 일본 팬들 사이에서 큰 비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구간에서 조금 유시원 선수가 브레이킹이 그 뒤에는 야나기다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이 구간만큼은. 자, 그 부분은 하지만 잘 견뎌냈었던 수비력. 72번 유시원 선수입니다. 자,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유시원 선수가 됐는데요. 자, 마지막 코너 나올 때의 속도에 따라서 첫 코너에서 1번 코너에서의 배틀이 벌어질 네. 수 있습니다. 자, 유시원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그 팬들. 자, 그리고 일단 직선 구간으로 위쪽으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여전히 한번 버텨내는 모습인가요? 일단은 자, 밀리는데 이거 3번 타코이키 아오키. 네, 아오키 선수. 네. 브레이킹 미스가 조금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속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기회를 내줄 수 있죠, 다른 차들에게. 자, 그리고 김동훈 선수가 위쪽으로 그 사이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아, 조항우 선수가. 아, 이게 아오키 선수와 아, 조항우 선수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사실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모습 네. 보이네요. 하지만 투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 하위권 싸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벤트 경합 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3번 다카유키 아오키 선수와 더불어 말이죠. 아, 오랜만에 조항우 선수가 하위권에서 지금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못 본 장면인데요. 네, 못 본 장면인데 어쨌든 근데 아오키 선수도 절대 내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자, 마사타카가 다시 한번 보습니다. 유시원이 또다시 수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시원 선수.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도 마음이 급해지겠어요. 계속 공격을 했는데 빈틈이 네. 안 보이니까. 자, 현재 순위 유시원 선수가 6위권을 달리고 있고요. 마사타카 선수 7위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완벽하게 유시원 선수가 블록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앞으로 한 8랩을 버텨야 되거든요. 네.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상대편이 떨쳐나갔잖아요. 무리를 여기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만들었던 유시원이 다시 한번 탈출하나요? 근데 안쪽 인코스 노리고 있습니다. 야나기다 마사타카.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유시원 선수. 아, 이건 정말 잘했어요. 정말 네. 잘했어요. 완벽한 블록킹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는 마스타카가 조금 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자 유시현 선수가 조금 실수하면서 황준우 선수까지 뒤에 붙은 상황입니다. 황준우가 흔들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순이 경쟁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네 여전히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야나기다 마사타카. 자 유시현 선수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인코스를 차지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달려나가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유시현 선수가 커버에 나서면서 추월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거의 추월이 될 뻔했는데 유시현 선수가 마지막까지 추월 라인을 지키다가 맨 마지막에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자 유시현 선수 계속해서 인코스를 잡는 라인을 좀 막으면서 블럭킹 라인을 계속해서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뒤쪽에서 아주 틈틈이 노리고 있는 선수가 이제 이 황진우. 자 황진우 선수가 순위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0번 유시원 선수가 지금 현재 6위 싸움을 계속 수성하고 있습니다. 만점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틈은 주고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추월하는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다시 한번 야나기다 유시원인데요. 올립니다. 빨라요. 인코스 찌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인코스 야나기다 마사타카가 하지만 내주지 않는 여기서 스피드 위험합니다만 바깥쪽으로 밀립니다. 야나기다 마사타카 완벽한 블록킹을 해냈습니다. 유시원 선수 이걸 견뎌내면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황진우도 생존해서 바로 뒤쪽에 붙어있고요. 자 이제는 방금 전은 사실 상황이 야나기다 선수는 한국 타이어였고 유시현 선수 금호 타이어를 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야나기다가 떨어지면서 황준우 선수가 이제 금호 타이어 또 싸움이 좀 붙은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제 문제는 저 황진우 선수의 페이스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서 황진우 선수가 다시 한번 자 싸움을 또 다시 거리로 겁니다. 몇 대 몇의 싸움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시현 선수 힘겹게 6위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황진우와 뒤쪽에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6위 싸움 다시 한번 견뎌냅니다. 마지막 코너 빠져나올 때 속도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지 탈출 스피드 황진우 선수가 조금 더 빨라 보이는데요. 유시현 선수 인코스로 계속해서 막아서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도 수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70번 유시원 자 야나기다 마스터카를 뒤쪽으로 완전 많이 밀렸고요. 황진우의 12번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완벽한 블록킹을 보여주고 있는 유시현입니다. 그리고 최하위에서 그 뒤를 김동훈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8위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번 김동훈 선수고요. 아 지금 랩 타임은 느릴지 몰라도 유시현 선수가 관리를 너무 잘하고 정말, 있어요. 정말 오히려 블록킹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 팀원이었던 황진우를 쫓아내고 자.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테이크 성공하고 있습니다. 2번 김동훈. 하지만 황진우 선수 다시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자기 자리 찾아가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재밌네요. 작년에 같은 팀원인데 이번에 다시 비틈. 이 팀을 타서 유시현 선수 계속해서 도망가면 되는 상황이고요. 단독으로 지금 싸움을 거는 것을 지금 버틸 수밖에 없던 유시원이었는데 지금 뒤쪽에서 올라오는 김동훈 선수와 황진우가 싸우는 바람에 조금 더 호흡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동훈 선수가 유시원 선수 구했네요. 이제 황진우 선수는 함부로 못 따라가겠어요. 자, 그 사이 김희수 선수의 17번까지 이 전투에 합류합니다. 아, 이쪽에 인구 밀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이거든요, 지금. 네. 자, CJ 계열들의 지금 사들의 지금 싸움인데 자, 황진우, 김동훈, 김우수 순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일 대단한 레이싱인 2번과 17번, 김동훈과 김희수가 지금 가까이 붙어있는 네. 상황입니다. 자, 또 같은 팀내끼리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수와 김동훈 선수. 네. 어떻게든 팀메이트가 됐던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돼요. 네. 정말 뭐 상당히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할 수가 있다 싶은데요. 오히려 이번에 김우수 선수가 현재 팀메이트 김동훈 선수를 이거는 서로 간에 데미지가 그렇구나.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네, 서로 간격을 많이 주네요. 네. 안전하게 이래야겠죠.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안 주는 정도인데요. 네, 김동훈이 인코스를 자리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김동훈 끝까지 인코스 잡고 가고 위험한 상황인데요. 오수가 흔들렸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김동훈 위쪽 올라가면서 흔들거리는 장면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선수 뒤쪽으로 추격하는 선수 한 명이 굉장히 위험에 빠져 있었었는데요. 아 이 차들이 늘어나고 있죠. 인구 밀도 진짜 높아요. 네 지금 다카요키 아오키 뒤에 자 조항우 선수도 저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 자리를 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아틀라스 BX가 결과적으로 다 11, 12위권, 12위권 밖에서 자 오늘 뭐 경기가 너무나 혼전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1, 2, 3위는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지금 장현진과 정혜원, 오일기 선수가 큰 차이 없이 붙어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쪽 지역이거든요. 네. 이쪽 지역은 지금 순위를 뭐 자막을 넣기가 무섭게 바꾸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이 참 아틀라스 BX가 작년만 해도 여기 좀 초반에 분위기 안 좋다가 마지막에 웃었는데 네. 오늘은 분위기가 좋아지려다가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지금 저
곳을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너무 차들이 많아서 한 대만 노리고 가는 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량이 좀 흔들거리는 몇 번의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불안한 장면 속에 안정감 속에 경기를 치러야 되는 선수들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24랩 중에 20랩을 소화하고요. 네. 21랩째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유시현 선수는 절대 추월을 내줄 수 주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보여집니다. 타카유키 아오키가 조금 위험해 보이죠? 위험해 보이는데. 자, 조항우 선수가 계속해서 아오키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나기다도 위쪽으로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오키 선수 때문에 더 이상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근데 그 유시현 선수가 그 막으려는 거는 좀 좋아 보이는데 라인을 계속해서 아웃인아웃을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니까 네. 랩 타임이 계속 정확하게 빠른 랩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황진우 선수의 그 심한 경합이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김종겸 선수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죠. 지금 그러면서 네. 김종겸 선수와는 거의 11초 정도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자, 그 사이에 또 한 번 배틀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황진우는 유시원 선수의 뒤를 절대 물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다시 또 김동훈 선수가 황진우 선수를 또 불었어요.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유시원 선수가 일단 흐름이 조금은 나빠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블러킹 라인을 지금 정확하게 잘 타고 있고요. 네. 일단은 라이트 보면서 거리차가 조금은 판단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웃인아웃을 정확한 아웃인아웃을 베스트 레코드 라인이 아닌 계속해서 블러킹 라인을 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라인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이라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뒷차의 크기를 보고 네네. 거리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밤에는 불빛이 보이니까 이게 어느 거리인지 알기 어렵다 없다는 거고요. 자, 장윤진과 정혜원 1, 2위 그리고 오일기 선수까지 근처에서 같이 조인하고 있는 1위 그룹들이 달려나가고 있고요. 사실상 그 유시원 선수도 이 배틀 속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유시원 선수 잘 달리다가 후반기에 차량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유지할 필요 있습니다. 아, 이 사이에 51번 하태영 선수도 피트인이 돼버린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황진우가 72번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탈출 스피드 빠릅니다. 인코스 찌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황진우. 하지만 유시현이 계속해서 인코스를 계속 끝까지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막나요? 네. 지금 그리고 뒤에 연달아 다 붙어지는 거 부딪혔어요. 김동훈 위험. 팀메이트끼리 부딪혔어요. 네. 네, 오히려. 안을 잡았죠, 안을 잡았죠. 자, 황진우 끝까지 밀어붙이는데요. 자, 유시현인데요. 다시 한번 안쪽 위험. 자, 붙어있는 김동훈 선수를 탈출하는 황진우 선수입니다. 정말 혼전인데요. 이거 순위가 저기 어떻게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자, 뒤쪽에서 순위 변화 있었습니다. 네. 자, 뒤쪽 약간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유시원 선수 끈질기게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진우 선수 여러 번 챔피언을 거뒀던 1위 트로피를 올렸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 상황에 대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시원 선수가 정말 잘 막았는데 점점 차 상태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막아낼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막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황진우 선수 계속해서 공격하고요. 자, 지금 황진우 선수의 운전석 쪽 라이트가 지금 나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황진우 선수한테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주행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아, 황진우. 그런데 그 사이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파고들 준비를 했습니다. 유시원 선수의 차량도 오른쪽 라이트가 약간은 좀 데미지를 받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앞을 밝히며 달려오고 있는 황진우 선수가 옆쪽으로 살짝 한번 타이프를 막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죠. 마지막 코너 지나서 홈스트레이트 긴 직선주로 앞에서 누가 속도를 더 내느냐. 서로 한쪽의 라이트들이 거의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작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는데요. 자, 72번 유시원 선수 황진우 김동원 타크리키 아웃기 조항우 김희수 야나기다 마 사타병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훈 선수도 위험한데 자, 아웃기가 아웃 쪽으로 김동훈을 다시 한번 압박. 자, 아슬아슬하게 순위 변화는 결국 없어요. 자, 네. 계속해서 블러킹 라인 타고 있습니다. 유시현 선수. 황진우인데요. 이건 완전 다른 싸움이거든요. 이제 여기 지역은 6위가 아니라 여기만의 다른 토르모트에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인코스 사이버선. 오른데요, 황진우. 아, 그런데 부딪혔죠. 유시현 여기서. 여기서 크래시가 나네요. 그리고 사고가 또 있었죠. 유시현 선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유시현 선수 잘 경기를 펼치다가 22번째 랩에. 안타깝습니다. 엄청나게 블러킹 라인을 잘 막으면서 중간에
작은 헤어핀에서 라인 크로스 상황이 좀 펼쳐졌었거든요. 아, 너무 잘 탔는데. 네, 황준호 선수와의 그 라인 크로스 상황이 연출됐었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좀 올라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유시현 선수가 내렸나 싶은데 어떻게든 좀 완주를 하려고 유시현 선수 끝까지 한번. 아, 근데 아파키가. 네. 아, 일단 많이 낀 것 같은데요. 차량의 파손과 더불어 말이죠. 지금 일본 팬들도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짓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네. 여기서 황진우 선수가 바깥쪽을 노린 듯 하면서 네,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라인 크로스가 됐고요. 자, 카메라가 좀 못 따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저기서 아, 이거 두 번째 충돌이죠. 네. 아, 거기서는 스핀을 했지만 잡아서 나왔었군요. 네. 근데 뒤에서 네, 뒤에서 살짝 또 있었어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한번 돌았고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스핀을 네, 했는데 돌았어요. 저기선 살아 여기서 잡아 나갔어요. 네. 네, 여기는 생존했는데 그 네네. 뒤에 있는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네요. 아, 너무 안타까워하는 팀 일본 팀원들이고요. 아, 너무나 멋진 오늘 경기를 보여줬음. 졌었던 유시현 선수. 그렇습니다. 아, 오늘 너무 아쉬워하는 선수 하는데요. 사실 그 순위와 상관없이 굉장히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네. 유시현 선수 좀 아쉽게 하지만 네.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순위가 좀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위 싸움은 그대로 장현진 선수와 정혜원 선수가 붙어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네. 5위기 선수가 3위, 이대유지가 4위입니다. 지금 2, 3위는 간격이 약간 벌어져 있기 때문에 1, 2위 장현진 선수와 정현 선수가 우승을 놓고 이제 진검승부를 벌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팀 내 경쟁인데 아, 이거는 서로 우승하기 위해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서로 사고도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진검승부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 정현 선수 빠른데요. 정현 선수 빠른데요. 네, 빨라요. 거의 이를 물고 하고 네. 있거든요. 지금 거의 뒷바퀴를 벗드는 듯이 거의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은 장현진 선수가 인코스를 계속해서 맞고 갈 것을 보여주고요. 네. 자, 정혜원 인코스로 살짝 노려보는데요. 그런데도 한 번 더 커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현진 그리고 이제 라스랩에 돌입했습니다. 자, 인코스 정혜원. 아, 여기서 도네요 정혜원. 자, 지금 오일기 선수가 바짝 돌아가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오일기 선수가 2위로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자, 정현 선수 지금 한동안 못 움직이고 있는데 자, 저 상황에서 자, 시동이 꺼지게 되면은 네. 플러그가 젖으면 시동이 바로 걸리지가 않습니다. 네. 포인트도 못 단 포인트권에서도 벗어나는 자, 한번 라스트랩을 사인보드 받기 때문에 정현이 막판 승부를 한번 걸어본 거거든요. 네, 스핀을 부딪혀서 한 게 아니라 혼자 했거든요. 이건 진짜 진입 스피드가 매우 높았습니다. 여기서 따라가려고 그래서 한번 노려봤는데 네, 한번 오르죠. 노려봤는데 하지만 그 부분에 안타깝습니다. 있어서 연결되지 않은 장면 때문에 분명히 지금까지는 서로간에 대화를 나눈 모습이었는데 신이 나죠. 정혜원 ENN 모터스포츠는 네. 신이 납니다. 정혜원 선수의 스핀이 네 ENN 팀에서의 득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일기 선수가 따라잡기는 충분한 공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66번 장현진 선수로 이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장현진 선수에게 팀 포인트가 걸려 있지는 않죠? 그렇죠. 네. 네. 아, 이게 팀 포인트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돼 버렸어요. 물론 장현진 선수의 캐디락 루천 첫 우승, 나이트레이스 우승 이거 정말 다 경사스러운 일이 맞는데 네. 팀 경쟁으로는 조금 그렇죠. 팀 포인트를 하나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지금. 네. 하지만 장현진 선수가 네. 자신의 네. 가능성을 만큼 많이 하면서 체커기를 받아냅니다. 여기서 나이트레이스 우승. 장현진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 틈을 타 오일기 선수가 또 2위를 차지를 하고요. 아, 오일기 선수는 챔피언 한번 올라가고 네. 아, 여기서 2위. 오, 선의 순위 잘 마크를 했네요. 그리고 또 잘 따라가던 김종겸 선수가 또 이렇게 3위를 또 차지를 네, 하는 상황입니다. 이대유지 선수를 넘어서 네. 김종겸 선수, 이대유지 선수 0.017초 차? 마지막에 추월된 것 같아요. 마지막 랩. 네. 피니시 라인 통과 직전에 그렇습니다. 앞선 건데요. 네. 김종겸 선수는 인터뷰를 믿으면 안 되겠네요. 네. 덜 던다 그러더니 더 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웨이트를 더 하면 다음 경기 어떻게 가나요? 김종겸 선수. 아, 물론 지금 당연히 포디엄 시상세 오르고 싶어 올라야죠. 예, 네, 오르는데 다음 경기는 참 힘들겠습니다. 네, 오늘 성석현 선수님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오늘 너무나 혼전 상황이라 좀 정리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속이 아픈데요. 네, 네 오늘 경기가 정말 속이 약간 네. 쓰릴 정도로 목이 좀 약간 아플 정도로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 사이에 네. 워낙 그 선수들이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친 선수들도 있었고 그 사이에 좀 낙고된 좀 안타까운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네. 팬들의 열광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네, 경기였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네. 오늘 사실 유시원 선수의 모습이 아유, 네. 네, 안타깝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22번째 네. 랩까지는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비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마지막 회 미니 시리즈 24부작에서 22부에서 아쉬운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아, 너무 좋았던 장면이었는데 유시원 선수도요. 그리고 정현 선수 시동이 꺼진 게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살아나서 5위로 네네. 됐어요. 아, 시동이 꺼지면 제가 네. 저도 아, 다시 예, 걸리긴 걸리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네. 자 그 사이에 워낙 그 격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추스르고 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아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그 순위와는 좀 차이가 있었죠. 네네. 서포트 모터 스포트 팀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겠어요 지금. 네, 어쨌든 지금 정현 선수가 2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장현진 선수 축하를 우리가 네네, 그렇죠. 있게 될 것 같아요. 아 계속 축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수. 네. 어, 참 오늘 정말 너무 잘했고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위였으면 자리를 바꿔줄 수도 있는데. 맞아요. 1위니까. 네. 지금은. 이거는 장현진 선수가 잘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선 절대 안 해주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선수도 개인의 분명히 성적도 맞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네. 지금 김종겸 선수에 대해서 지금 잠깐 장현진 선수 옆에 차를 붙이고 축하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장현진 선수의 나이트레이스의 우승에 대해서 같은 그 전 동료들도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자 이렇게 돼서 장현진 선수와 오일기 선수, 김종겸 선수가 네. 포디움에 1, 2, 3위를 장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김종겸 선수가 지금 현재 시리즈 1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리고 모든 경기 다른 우승자가 나온 것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장현진 선수의 66번이 이번 나이트레이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장현진 선수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지금 감독님이 아까 정현 선수 스피인 했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와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표정이 약간 반반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장현준 선수 아주 멋진 아 진짜 질이 빠질 만한 네. 그런 주행이었습니다. 네, 안 있네요. 질이 남아 있네요. 아, 역시 네. 감독님. 기뻐하는 모습 장현준 선수. 선버풀 모터스포츠. 아 팀 단위에서 조금 약간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아. 팀이 얼마나 탄탄해져 있는지를 느낄 수 네. 있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네요. 아트라스 BX 지금 김종겸 선수도 작년에는 팀원이었기 때문에 같은 팀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년도에 그렇습니다. 아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우승자인 장현진 선수 만나볼까요? 정상을 차지한 서버블 모터스포트 장현진 선수 만나볼 텐데요. 어, 역시 굉장히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 장현진 선수 일단 축하드립니다. 잠시 우리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승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야 뭐 당연히 좋죠. 근데 라스트 랩에서 팀메이트가 저기 스피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지금 마음이 우승한 기분도 좋지만 좀 많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장현진 선수에게서 가장 큰 라이벌이 아무래도 그 팀메이트 김중근 선수와 정현 선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떠셨나요 오늘? 아 오늘 레이스는 저희 팀메이트들끼리의 라이벌끼리의 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김중근 드라이버하고도 또 선의 배틀 했었고 또 정현 드라이버 뒤에서 저희 선퍼플 모터스포트끼리의 멋진 경기였던 것 같은데 아 좀 안타까운 경기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우승 기쁨이 좋으면서도 뭔가 좀 한편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서한퍼플 모터스포트 이 트리플 포디엄을 좀 기대하고 있었던 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전략을 좀 초반에 준비하진 않으셨나요? 예, 우선 초반에 있던 그 자리 그대로 해서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중근 선수도 안타깝게 무슨 트러블로 좀 차량에 빠진 것 같고 또 정현 선수는 라스트 랩에서 저랑 접촉은 없었는데 스피했다는 무전을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기에는 좀 순조로운 레이스가 좀 펼쳐졌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이트 레이스에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경기를 처음 도전하셨잖아요. 나이트 레이스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아무렴 이 습도가 많다 보니까 시야 확보야 뭐 당연히 저보고 계속 노안이라고 그랬는데 노안보다는 잘 보이긴 했는데 습도 때문에 땀이 너무 눈을 가려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시선을 놓쳤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 정현 선수가 시작하기 전에 노안이라고 굉장히 많이 놀리셨는데 레이스할 때 잘 보이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자기가 안 보이는 만큼 저도 안 보일 거고 제가 보이는 만큼 같이 보일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핸디캡을 얹고 다음 라운드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전을 여쭤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긴 하지만 장현주 선수의 뭐 다음 라운드 작전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이 좀 있을까요? 다음 라운드가 지금 KSF 전에 다른 모 대회에 있었던 데서 많이 탔던 서킷이에요. 거기서 제가 한 5, 6년 정도 탔던 데인데 아무래도 저한테 익숙한 서킷이다 보니까 뭐 무게를 얹고선 또 최대한 이겨내 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어떻게 이 스토카에 처음 와서 첫 포디엄인데 지금 포디엄에 올라가는 거 뭐 3위를 하든 2등을 하든 1등을 하든 지금 포디엄에 올라가는 그 갈망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새 드라이버 같이 올라가기 희망했는데 저 혼자 올라온 것 같아서 마음이 한편으로 계속 무거운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서한퍼플의 장현진 선수가 밤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셨는데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밤에는 뭐 집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함께 고생해준 서한퍼플 모터스포트 팀메이트 식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서한퍼플 모터스포트의 모든 팀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그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도움을 주시는 우리 서한그룹 김영석 부회장님하고 담당 미케넥 우리 안도영 미케넥한테 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따 포점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원한 접전 끝에 드디어 일곱 번째 레이스 우승을 차지하게 된 주인공 장현진 선수였고요. 잠시 후 시상식.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인터뷰까지 잘 전해드려봤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 말씀드리고 본 시상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 인제에서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현진 선수가 오늘 나이트레이스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오이기 선수 저력이 있었습니다. 2위를 마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겸 선수와 이대유지, 정혜원, 김동은, 다코의 케어키, 김희수, 조항우,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10위 안에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박정준 선수, 정희철 선수, 김중근, 황진호, 하태영 선수가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 경기력은 진짜 좋았는데 유시원 선수가 좀 아쉽게 많이 아쉽습니다. 네, 경기를 마감짓지 못한 점은 아마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최우수 선수는 물론 우승자가 되겠지만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유시원 선수였거든요. 유시원 오늘 조금 좀 많이 아쉽습니다. 나이트레이스에서 특히나 활약에 쳤던 정윤일 선수나 저돌적인 그 김재현 선수도 좀 빨리 아웃되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도 남을 만한 멋진 경기를 보였던 장면이었고요. 자, 오늘의 경기 하이라이트 살펴드릴까요? 네, 레이스 초반은 김중근 선수가 가장 돋보였는데요. 물론 사고 때문에 세이프티카가 바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김중근 선수가 많이 달아날 기회는 없었지만요. 이 초반에 이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행히도 드라이버는 다치진 않았었고요. 그렇습니다. 김재현 선수와 김태훈 선수가 부딪혔던 초반의 상황이었고요.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네. 김민상 선수의 차량 트러블.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정말 위험했었어요, 진짜. 네. 네. 선수들이 반응 덕분에, 네. 빠른 반응 덕분에 정말 빠르게 잘 뛰었고요. 네. 네, 없었죠. 네. 그리고 김중근 선수가 조금 아쉽게 속도가 늦춰졌고 네. 유시원 선수가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말 최고의 경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승부를 걸어봤었던 모습 정현 선수의 지미 스피드를 너무 많이 올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포디엄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기다리고 있을 장현진 선수 진짜 많이 기뻐할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정혜원 선수가 오늘 사실 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포를 잡았는데. 아, 그렇죠. 오늘 계속 포를 잡았는데 마지막에 한 바퀴를 남겨놓고
네. 사실 그만큼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데 네. 약간 그 열정이 좀 더 과하게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네. 중반에는 이제 중위권, 네. 마지막에는 선두권까지. 그것도 선두가 많이 바뀌었고 안타까움이 큰 만큼 재미도 네, 큰 경기였습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이엔엠 모터스포츠 오일기 선수. 무거운 헤비웨이트에도 불구하고 3위에 올랐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일기 선수도 꾸준히 이런 변수의 주인공이 되면서 2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 이걸 던머스터가 이 국에 최초의 1위를 찾았다. 그리고 포디움 자리여도 굉장히 기뻐했다고 얘기를 했었던 바로 장현진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네요. 네, 장현진 선수가 6000 클래스, 캐들락 6000 클래스 첫 우승이 되겠습니다. 네. 네. 첫 포디엄이 첫 우승이라니. 네. 첫 시상대가. 사실 2, 3위에 오른 오일기 선수와 김종규 선수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사실 초반 분위기를 한번 봐서는 저 시상대에 오르기 상당히 어려워 보였는데 끝까지 네. 포기하지 않고 자기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아하는 거죠. 조용히 야금야금 잘 따라갔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일기 선수 같은 게 베테랑이야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럴 네. 만한 선수긴 한데 패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리한 운영도 가능하다는 걸 또 김종규 선수가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사이 하지만 아, 이 장윤진 선수의 그 우승 트로피는 가장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경기가 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9월 11일에 펼쳐지는 영암에서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음 경기에서는 핸디캡 웨이트도 많이 바뀌게 되고요. 경기의 양상이 낮의 경기라면서 또 큰 서킷 네.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암에서 펼쳐지는 경기 역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펼쳐진 나이트레이스 장현준 선수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일기 선수와 김종겸 선수가 포디엄의 주인공이라는 얘기까지를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설의 윤재수 김범우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